그러니까 표 파는 아저씨한테 물어. 표 파는 아저씨래. 각도의 중요성 중요하지. 어, 이쪽 가면 있을 것 같아 왠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하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도가 중요하지. 제가 얼굴이 진짜 실물이 났거든요 여러분.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쉽네. 근데 응세님 감사합니다. 진짜 실물이 더 나은데 지금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하게 지나가셔도 되는데 제 눈치를 보시, 카메라 눈치를 보시네요 사람들이. 아무런. 진지님 고마워요. 진지님 지금 방송 보고 계시나요? 날 두고 후 떠나갈 때 난 그냥 후 둘 수 없어. 흘러내린 눈물. 아이고 허스키하다니 허스키하다니. 뮤직비디오 빗소리에 내리는 비는 그대의 울먹임을 있어 내 어깨 위에 감추려 하는 그대 눈물인 것도 한 번만 더 그대 안겨 마음껏 웃을 수 있다면 네가 잠든 곳은 언제나 찾아가서 끝없는 얘기 할 텐데 빗소리에 흑유유 감추려 하는 흑유유 그대의 울먹임 알고 있어. 나 뒤에 가사를 모르겠네. 최민님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 레이님 안녕하세요. 그래 여기 여기지 여기 지하상가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닌가? 여긴 거 같지? 아 여기 아닌가? 나가야 있을걸요? 어 아니 안 나갔었는데? 잠깐만. 어, 여기 지하상가. 그... 아,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서 올라가면. 잠깐만. 여기 그 지하상가 구경하려고 하면 찍고 나가야 돼요? 우리 아마. 구경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게 도착지기 때문에 찍으시면 찍으셔야 돼요. 찍 나갈 거야? 나갈까? 아 그거 할까? 괜찮겠어? 후기님 안녕하세요. 꾹꾹이 찍고 나가야 된대. 후기후기 속장에 전품목 정리. 야 왜 이게 왜 이렇게 싸? 아이고 아이고 저렴해. 만 원이야. 아이고 아이고 저렴해. 아이고 이쁘네. 이뻐요.
NSYG 오빠야 오빠야 라라라라 이거 NSYG 몰라 나 이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우리 중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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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머리 좀 내리세요. 다음에 머리 내릴 때 보러 오세요. 어디로 올라가? 올라가면 똑같아요. 여기 위에 이렇게 아 거기가 이제 저거 저거? 올라가면 있다는 거지 아무튼? 네.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 봅시다. 있네 있네 여기 있네. 비마 고마워요 여러분. 아유 내 팬분들 나를 커버도 이렇게 또 해주신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대 이제 내가 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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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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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또 쇼핑잼 이러 사랑해요 그대 우와 우와 치마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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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야 저쪽이야? 저쪽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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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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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급하시오? 어이, 죄송합니다. 이쪽인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이쪽 저쪽 그래 다 가보자. 그래 그래 이쪽 가보자. 여기 진짜 완전 여러분 여러분 여기는 고속버스 터미널 안에 있는 지하 상가예요. 엄청 싸. 국산 양말이 자, 국산 양말이잖아. 국산 양말이잖아. 국산 양말이잖아. 점포 정리 원가세. 자 보세요 보세요 가세요 가세요. 아 이런 거 하면 자꾸 시집 못 간다고. 이런 거 엄마 하지 말랬는데. 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리포터 잼. 그러니까 신발이 신발도 있고 그리고 합집도 있고 그리고 꽃집도 있고, 꽃이 너무 예뻐. 나 꽃 좋아해. 근데 저기 커플이 꽃 사고 있어. 남친이 사줄라나 봐. 아, 남친 지갑에서 지금 돈 나오고 있어. 여기, 여기요. 부러워. 아, 한 묶음에 5,000원. 아... 아... 지금 지나가시는 커플이 여자분이 아 꽃이다 라고 했더니 남자분이 꽃 사줄까? 라고 했어. 고급 팬티 세일. 아이고 큰 사이즈 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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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티 세일가 5,000원. 아이고 싸다. 아이고 아이고 양말도 있어. 아이고 화분집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고 지하상가 좋네. 아이고 부러우면 지는 그쵸 부러움 질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걸 경쟁을 하려 그래. 자 그래서 저는 지금 7호선 고속터미널역 3호선도 있지.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에서 열심히 이것저것 보면서 구경을. 아 정말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꽃들이 정말 많네요. 아 제가 꽃을 정말 좋아하는데 꽃 없네? 또 저쪽으로 가야겠다. 꽃을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꽃은 솔직히 사실 제가 산 적도 되게 많아요. 혼자 사서 집에다 꽂아놓고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척은 안 하지만. 아 뿌잉님 갔다 왔어?
근데 여자가 그런 것보다 이 꽃을 보면 이게 아무래도 생명이 있는 거잖아, 식물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다 기분이 좋아지는 건 할 수 없이. 이거 봐, 이거 완전 귀여워. 이거 봐. 저 허브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긴 조화가 있네요. 아이고. 가족분들께서 쇼핑 나오셨나 보다. 좋다. 이런 거. 좋네. 나 왜 이렇게 외롭지? 우리 방송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해? 나 왜 이렇게 외로워해? 저 전라도 아닌데요? 오빠야, 내 전라도 아닌데. 전라도 아닌데요. 양말이 500원. 여러분, 고속터미널역에 오시면은 이런 저렴한 한 쪽에, 저 수면 양말 한 쪽에 2,000원 하이. 저렴하네. 아유, 몇 양말이 500원 하이. 저렴하네. 앞에 조심하세요. 그래, 저쪽에 그 옷 파는 데가 있던 것 같아. 신발도 정말 저렴하게 팔고 있고. 여러분들 서울 오시면 고속버스 터미널 쪽에 오셔가지고, 예전에 우리 진짜 고터 간다고 고터 많이 하지 않았어요? 나만 그랬나? 우리 되게 좋아했는데, 저렴하다고 엄청. 근데 사실 막상 사고 나면 또 집에 가서 잘 안 입기도 했었지. 사기만 하고. 근데 이제 이 고속버스 터미널역 지하 상가에 가면 옷 파는 데도 있고, 가구 파는 데도 있고, 막 이렇게 꽃 파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다 엄청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경할 것도 되게 많았고, 친구들이랑 다니는 거 엄청 좋아했어. 요즘 비싸요? 고토가 만남의 장이었어? 저 치마 이쁘다. 저쪽은 밥집 위주인가 봐. 여기가 그렇게 싸진 않은 건가? 하, 니트가 4만 원 비싸네. 아이고, 비싸네. 여러분, 제가 쇼핑하려고 꼭 이렇게 여기 오자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내 사진 방송도 하고 있어. 사진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많아. 5,000원. 아이고, 좋네. 아이고, 진짜로 5,000원. 아이고, 겨울 신발 세일 중. 아, 좋네. 자, 여러분들, 사진 방송. 5,000원. 신발도 또 엄청 저렴하고, 바지가 한 장에 6,000, 두 장에 10,000원. 하이. 아이고. 아이고, 저렴해. 수면 바지 5,000원. 아이고, 수면 바지가 5,000원이야. 왜 여기가 다지? 여기 말고 엄청 많은데. 내가 잘 못 찾고 있나 봐. 우리 여기가 엄청 넓어서 못 찾나 봐. 잘. 절로 내려가야 돼? 절로 내려가도 있어? 내려가 볼까? 저 난방 귀엽다. 돈 없으니까 구경만 해야지. 강남역 근처 아니고, 여기는 고속버스 터미널. 샤넌님, 아줌마, 자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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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에 3,000원, 두 마리에 3,000원. 아, 응세님. 고마워요. 나 신세계 백화점 가야 되는 거 아니냐며. 근데 저 백화점에서 쇼핑을 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아, 여기 진짜 넓다. 어머, 어떻게 여기. 이따가 저기 지하철 타러 가는 길이 더 완전. 아유, 여기가 어디야? 아이고, 여기는 화장품 미샤. 아이고, 하이. 립 제품, 전 제품 50% 세일. 아이고, 왜 이렇게 막, 왜 이렇게,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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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기 와본 적 있니? 여러분 여기 와본 적 있으세요? 고속버스 터미널 장난 아니다. 가디건 만원, 아이고 청바지가 15,000원에서 만원. 여기 진짜 싸다. 아니야. 아이고 치마가 5,000원. 아이고 치마가 5,000원. 아이고. 어머 여기 엘사 드레스, 엘사 드레스 엉뽕 만원. 엉뽕 필요한데 괜찮다 여기 진짜. 아 근데 이런데 보면 진짜 눈 돌아가서 안 되는데 그치? 아유 내가 지금 눈이 돌아가느라 지금 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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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링블링 액세서리 아이고 목걸이가 5,000원. 아이고 목걸이가 5,000원밖에 안 해. 아이고 제 방송 접고 쇼핑장 여기는 고속버스 터미널이에요. 고속버스 터미널역에 내가 근데 달렸는데가 원래는 사실 여기가 아니고 고속버스 터미널역 지하 상가에 엄청 넓은 그 구제 중고 구제 파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 다음에 동묘 갈래? 동묘? 동묘요. 동묘. 동묘. 동묘 어딘지 알지? 동묘. 어, 동묘 가자. 동묘는 사실 제 나와바리죠. 제가 장사할 때 동묘를 많이 다녔고 뭐 저의 놀이터와 같은 곳이면 제가 거의 동묘를 다니지 한 거진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엄청 잘 알아서 잘 알았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게 많아요. 막 물건도 구매할 수 있고 대신 이제 중고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중고가 뭐 남이 쓰던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너무 좀 그런 의미 전달이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우리 그치 붐비지 우리 일요일날 말고 토요일날 시간 내서 한번 갈까? 토요일날 가면 오픈 시간이 1시 반에서 한 2시 사이쯤에 오픈을 하거든요. 그때쯤 가서 구경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일요일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토요일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 다음에.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또 그 이제 가다 보면 또 패셔니스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가격 면에서 그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되게 재밌고 좋을 것 같아. 아이고 여기 무슨 핫세일 수제화가 5,000원이야. 말도 안 돼. 거짓말 왜 그러는 거야. 아이고 살겠니. 왜 이렇게 싸? 왜? 몇 싼 거야? 나 구경하고 간다 그럼 너 화낼 거야 이러. 왜 이렇게 싸지? 저 신발 욕심이 참 많아서 사실 수제 5천 인건비도 안 나와 그치? 아이고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어떡하지? 근데 최군이 월급 안 주니까 그냥 구경만 할게요. 아 내일 받고 싶다 내일. 장난 아니다. 미안. 아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내일 내일 받으려고 한.
싸다. 아니 내가 여자는 여잔가 봐. 이거 아무 이게 확실히 옆에 주변에 이런 게 있으니까 아니 눈이 돌아가서 지금 이거 정신을 못 차리고 방송을 못 하고 있네 이게.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저는 다시 정신 차리고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싸다 막. 아이고 싸네 싸네. 아이고 벨트가 4천. 아이고 벨트가 3개. 아유 죄송해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이쪽은 그릇 아유 뭐 방송 할 건데 아유 미트원이 만원이요. 얘도 만원이고요. 일단 우리가 방송 종료하고 나지. 나 정신 야 우리 딴 데 가야 되나 봐. 아 이게 이렇게 많으니까 내가 정신 눈 돌아가. 자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정말 여러분들 눈 방종하고 싶. 어머나 왜 아니 제가 사실 그냥 여러분들께 이런 다양한 많은 게 있다고 제가 전 이게 온 김에 이렇게 오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아 고속버스 타면 지하상가로 왔습니다. 어머 여기 다양한 머그잔 뭐 그리 어머 액자도 있고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나 혹시 근처가 아니시더라도 한 번쯤 들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왠 제 생각에는 제가 재래시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재래시장에 다양하게 볼 것도 많고 그리고 막 구경 다니면서 이것저것 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